월급은 오늘 안으로 입금될 거랍니다. 아이고, 월급이 들어오긴 들어오는구나. 그래봤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지만. 월급은 신기루 아닙니까? 어? 멋이 본 것 같은데? 실체가 없어, 실체가. 월급은 사이버먼입니다. 월급은 마약이죠. 생존 마약. 이 월급을 제때 투약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니까 다들 월급에 중독돼서 끊지도 못하고 이 회사의 영혼을 더 저당 잡힌 노예가 되신 거잖아요.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착오 아니에요. 저 공금 횡령한 거 맞아요. 미스리 왜 그래? 지금 알리바이도 다 밝혀졌는데. 처음엔 제가 모르는 3억을 횡령했다고 하니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요.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금 횡령한 거 맞더라고요. 법카로 몰래 비싼 것도 사먹고 사무실 비품 사면서 제 물건도 쇼핑하고 축의금이랑 조의금 봉투에서 현금도 빼내고 그거 다 공금 횡령인 거잖아요. 회사 통장에서 막 몇 억씩 빼돌린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결백한 거 결백하거나 떳떳한 건 아니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퇴사하라면 퇴사하고요. 형사처벌 받으라면 받겠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떳떳하고 결백한 사람? 누가 있어? 어디나 할 것 없이 더럽고 썩어빠진 세상에서 혼자 깨끗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게 가능하긴 하고 안 그렇습니까? 반장님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. 아유 진짜 미안. 미스리가 굳이 나한테 통장 해줬다고 했을 때 사실 다들 눈치 깠을 건데 미스리가 결백이 밝혀지고 나면 다들 다음 타겟이 자기가 될까 봐 내가 될까 봐 다들 자기가 잘릴까 봐 겁이 나서 더 그런 거지 뭐. 아유, 굳이나 나쁜 년지만. 큰 일하는 사람만 필요한가? 작은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. 큰 부품이나 핵심 부품만 중요한 게 아니야. 하찮대 하찮은 작은 나사 하나도 얼마나 중요한데. 작은 나사가 제자리에서 버텨줘야 부품들이 안 흩어지고 합체가 되는 거잖아. 이 나사가 나는 너무 하찮아. 난 너무 쓸데없는 것 같아. 이딴 헛소리하면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. 이거 전체가 불량되는 거라고. 알아들어?